안녕하십니까. 재벌 기자입니다. 오늘은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동지방권에 어때요? 살짝 좀 기자 같았나요? 여러분들, 제 채널에 항상 등장하는 이제 3시리즈 너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또 현재 나온 최신형 3시리즈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차를 왜 갖고 나왔을까요?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연봉별 차량 추천을 했었잖아요. 송PD는 과연 한 달에 얼마 벌면 요 BMW 3시리즈 끌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 차 같은 경우가 보통 5-6천대 많이 거래가 되는데 뭐 제 기준에서는 솔직히 한 연봉 한 3천만 돼도 이 차 끌 수 있지 않나. 미친 것 같나요?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오늘 나오는 차주분이 월급을 좀 나쁘지 않게 받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다 카푸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아닌데. 그래서 이 차주분이 오늘 저한테 의뢰를 해왔어요. 자기는 이만큼을 벌고 요 차의 월 나비금이 얼마인데 자기는 진짜 카푸어냐? 본인은 아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튜닝이 돼 있네. 또 보통 분 아니네 이분. 또 아, 또 난리 나는 분이 나왔습니다. 우리 또 나오는 차주분들 이런 튜닝 안 하면 저희 채널 또 안 나오잖아요. 일단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마왕님 뵌분 같은데 이게 웃는 게 저랑 인터뷰 같이 했던 네. 아, 그 PD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이거를 지금 사서 욕을 네. 먹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평생 욕을 한 번에 다 먹고 있어요. 궁금한 게 이 차는 일단은 19년식이잖아요. 330i입니다. 네.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신차가는 6,8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중고차 사이트에서 산 금액은 차값은 4,400만 원. 아, 4,400? 네네네. 잠깐만, 뭐 PD님 정도면 4,400 뭐 어떤 방식으로 산대요? 풀알부로 샀습니다. 중고 풀알부? 중고 풀알부. 갑자기 좀 등골이 사늘해지는데 신차 풀알부 아니고 중고 풀알부? 예, 중고 풀알부. 이율 높다는? 네네. 그러면 한 7% 내던데요? 7%요? 네. 60이니까 나왔겠죠? 아, 그럼요. 60으로 조정을 했죠. 아, 60 풀알부? 네네. 일단 여기까지는 합격. 월 나비금이 얼마 나가요? 차값은 89만 원 정도가 나가고 네. 보험금이 좀 비싸요. 얼마 나왔어요? 250만 원. 나이가 잠깐만. 제가 30인데 네. 보험 이력이 법인차를 타다 보니까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좀 욕을 한바가지 하시는 선봉장이셔가지고 네. 들어가질 못하고 네. 1인 소유로 해서 290만 원. 보험료 290? 그렇게 네. 다 하면 월 나비금이 얼마? 다 합치면 월 나비금이 110만 원 정도? 아, 110만 원 정도? 네네네. 이게 기름값은 한 달에 얼마 나가요? 2주 정도 탔거든요? 네. 지금 기름값 두 번 넣었어요. 네. 고급유 세팅 기준이고 근데 기름통이 좀 작아서 그런지 한 11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대충 계산하면은 한 달에 한 세 번은 넣겠네요? 그렇죠. 세 번, 많으면 네 번 넣는데 그러면 기름값이 한 45만 원? 그럼 월 한 150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 네, 이 차에. 네. 과연 PD분들은 한 달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월급이 얼마죠? 네. 3시리즈 이번에 신형 나왔잖아요. 페이스리프트. 네네. 왜 그걸 안 사고 이거 사신 거예요? 그거 멋있던데 막. 사실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네. 아, 차를 잘 알아야. 사고 일주일 뒤에 나왔네? 아, 나왔네. 왜냐면 신형이 나왔는데 신형은 솔직히 확실히 좀 더 세련되졌어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안 이쁘진 않아요. 근데 이것저것 많이 건드려 놓으셨네. 네? 근데 어떤 튜닝 하신 거예요? 일단은 이게 M스포츠 패키지 모델이다 보니까 네. 좀 달리는 게 목적인 차량이라서 네. M파츠들이 다 붙어져 있고 이런 데 카본이 일단 쓱 보이네. 예. 카본이 여러분들 이런 데 쓱 보이기 시작했고요. 네. 야, 잠깐만. 이거 M50주년에만 나오는 마크거든요. 이거 다이소에서 만 원? 만 원 아니었어요? 만 원? 다이소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네. 이거는 애프터마켓에서 12만원에서 많게는 18만원 정도로 구입해서 이거 비싼 거였구나. 네. 여러분들 이거 비싼 거였어요. 제가 그때 그 다이소 가면 1-2만원에 산다 그랬거든요. 아, 무슨 소리세요? 비싼 거였어요. 뒤에 본드까지 해서 아, 이렇게 붙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게 본드인 적이 있는데 아, 이게 뭐예요? 이게 폭우 때 네. 이번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서울에. 네. 주행을 하다가 날아갔어요. 아, 여기 프론트 립이 있었는데? 네, 프론트 립만. 아, 그럼 그 유명한 침수차? 는 아니고 네. 그냥 프론트만 날라갔어요. 아, 프론트만 날라갔어요? 네. 이게 뭐 기본 뭐 사이드미러 카본 놀랍지도 않아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튜닝 얼마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사이드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전체적인 튜닝비? 전체적인 튜닝비는 제가 전 차주님께 네. 들었을 때 일단 휠안짝만 80만 원이거든요? 휠안짝만 80? 네, 그러면 내짝이니까 320에 네. 리어 저 스포일러 그러니까 바디킷 다 달고 하면은 한 500만 원 되지 않았을까요? 튜닝하신 분들을 보면 항상 이 메이커로 하더라고요. 자동차 리뷰를 많이 했지만 아직도 이 메이커가 뭔지 몰라요.
BBS. 네. 뭐예요? 저도 몰라요. 아, 그래요? 그냥 항상 요게 달려 있더라고요. 네, 요 휠을 딱 달아 놓음으로써 이제 아, 한번 우리나라 뭐 이렇게 달 좀 달린다는 차들 옆에서 이렇게 빵빵하고 붙자고 한번 해보겠어요. 그렇죠? 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 휠만 보면 여러분들 옆에 한번 붙어 보세요. 한번 달리자고. 내가 점을 만들어 주겠다. 여기 사이드도 그냥 M 퍼포먼스 붙여 놓고 여기 사이드 립 붙여 놓고 요쪽 부분도 이제 다 이렇게 튜닝을 좀 해 놨어요. 그럼 잠깐만, 이거 월 나가는 게 150이어도 네. 저 PD님이 지금 한 달에 버는 돈이 이제는 얘기해 볼까요? 아, 월 한 400 정도 봅니다. 400 정도 들어와요? 네네네. 그러면 250이나 남잖아. 아, 그쵸. 부자네. 아니, 뭐, 부자는 아니고요. 어휴, 만수르시네. 250이나 남으면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네. 이 차를 사고서 네. 카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저한테 찾아온 건 잘못된 거예요. 네. 전 무조건 아니거든요. 아. 저는 돈이 남으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남아. 부자야. 모든 분들이 네. 저희 아버님부터 해서 친인척분들, 주변 동료들까지 네. 아무리 남아도 일단 차에 월 몇백씩 나가면 네. 카푸다. 아. 라고 하는 그 정의가 생겨버린 거죠. 아, 그럼 일단 너무 답답해요. 아버지는 진짜 막 너무 화를 내세요? 아버님은 이거 딱 타자마자 네. 백이 살짝 밟고서 아, 이거 팔아라. 아, 팔아. 진심으로. 아, 진짜요? 네. 그러셔가지고 아, 알겠다 하고서 안 팔고 있다가 이제 소고기를 사서 갖다 드렸죠. 네네. 그러니까 조심히 잘 타라. 아, 이제 아. 소고기에 먹혀요? 소고기에. 야. 여자친구도 있잖아요. 네. 여자친구는 뭐라 그래요?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처음 탔을 때는 여자친구 역시도 네. 저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이 차야? 문 열고 그냥 아, 진짜 아, 배기 소리 듣고요? 네. 이 차야 나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 차야 나야 이건가? 아, 진짜 그거 말 직전까지 나왔었는데 다행히 그냥 뭐 어찌됐든 결혼하기 전이고 아, 그렇죠. 뭐, 타고 싶을 때 타라. 이제 못 타니까. 배기가 어느 정도인데 그래요? 아, 또 귀여운 구석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와, 또 배기 보여달라고 하면 다신 나의 여러분 이게 고급유 냄새예요. 고급유 냄새 좋더라고. 이것도 튜닝을 전차주가 하신 거예요? 네, 아우라 S100으로 했습니다. 아, 이거 소리 장난 아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자친구 뛰쳐나갈 만하네. 예. 아, 감사합니다 할 때가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일단은 보니까 뭐 기본이죠. 뭐 스포일러 이거 안 하면 되겠어요? 이거 해줘야죠. 솔직히 이 리오 스포일러 달아서 이렇게 바람이 영향을 받아서 막 차를 더 눌러주고 이런 거보다 사실 우리 카푸분들은 멋이에요. 네, 이거 바람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니들이 어떻게 알아? 지들이 몰라요. 몰라요? 멋이에요. 딱 내가 세워놓고 내 차 딱 주차해서 볼 때 아주 혓바닥이 날름 잘 나와 있군. 이런 멋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M330i라고 딱 붙어 있는데 또 요 마크가 있어야 또 남자분들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든요. 야, 요 밑에를 또 난리를 쳐놨구나 이게. 요쪽에 그냥 카본 이게 덕지덕지 해놓고 여기에도 이제 50주년 마크가 딱 붙여져 있고. 뭐 수동이에요? 이두컬 하셔야 돼요. 아, 이두컬 해야 돼요? 이렇게? 네. 오마이갓. 여기가 이렇게 멍텅구리 공간이 많다니. 네. 여기 버튼 하나 좀 달아줘야 되는데 이거 튜닝을 했어야죠. 아, 이게 트렁크 공간이 좁나 보네, 많이. 네.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들어있는데 거의 다 그냥 잡다구리한 짐들 굉장히 많고요. 피자가 들어있네. 이거 닌자고비가 옛날에 먹던 피자 크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맞아요. 이게 네. 아까 그 BBS. 네. 공간은 좀 많이 넓은 편은 아니에요. 자, 이제 킹 모션 뭐 없어요 이것도. 아, 그런 감성 없어요. 이제 익스텐션 해야 돼요? 네, 그럼요. 익스텐션. 네. 요렇게. 아, 요건 좀 안타깝다. 네. 판단을 한번 해줘 볼게요. 네. 자, 월250 정도가 남아요. 네. 본인의 뭐 카드값 이런 거 얼마씩 나가요 한 달에? 카드는 제가 신용카드를 안 써요. 신용카드 안 써요? 네. 체크카드만 써요? 체크카드 있고. 아, 네. 체크카드에 생활비를 넣고 씁니다. 아, 얼마 정도 써요 한 달에 생활비? 한 달에 한 많이 쓰면은 80만원? 80만원 정도? 네. 80만원 정도 쓰고. 네. 그리고 월세? 월세. 아, 월세. 예, 네, 월세. 얼마 나가요? 또? 월세 주차비 포함 52만원씩. 52만원? 네. 그러면 이 생활비까지 한 130 정도 나가네요? 네. 자, 130 정도 나가고, 고정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정 지출, 회사 주차비 14만원. 네. 보험료 한 15만원 나가고, 네. 그 정도? 아, 그거 빼곤 없어요? 생활비, 데이트 비용도 다 포함? 그러니까 160 정도를 또 쓰면은 이 한, 그래도 90이 남네요? 네네. 부자네. 아, 90밖에 안 남나요? 네. 250에서 아, 그러네. 90이 남아 일단은. 저축해요 안 해요? 저축을 합니다. 얼마씩? 이거 차 사기 전에는 아, 근데 저축을 하네 또. 100만 원 넘게 했거든요. 야, 영상 재미없네. 갑자기 여러분 또 저축왕이 나타났어요. 약간 노잼 느낌 나긴 네. 했는데. 지금 모아놓은 돈은 어느 정도? 현찰로다가. 현찰로 한 4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아, 뭐 제가 좀 열심히 살았거든요. 자수성가 콘텐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카푸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왜 차를 샀는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아, 카푸어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네. 되는지. 아, 물론 뭐 카푸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 이 새끼 차밖에 모르는 놈이네 이렇게 되니까 아. 차를 사랑해서 산 건데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그분들 반응 말고 주변 친구들 반응 어때요? 친구들은 또 차를 좋아하잖아요. 친구들은 미친놈이라고 아, 해요. 미친놈이래요 오히려? 예.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일반인 기준에서는 네. 400을 벌어도 3시리즈를 산다? 네. 아, 그러면은 좀 정신이 나갔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400 벌면은 이제 이 정도 생각해요. 그냥 이제 국산차 이때쯤이야 뭐 그랜저나 K7 네네. 요것도 또 높다고 난리 날 거야 아마.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인식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400 보는데 갑자기 수입차에 BMW에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한테는 좀 잘 찾아왔어요. 네. 부자예요. 아, 저 부자예요? 네. 너무 돈이 많이 남아. 지금 이 돈을 이제 더 이상 쓸 데가 없어. 아, 그럼 다 썼는데도 90이 남아. 혹시나 좁긴 좁네 뒷좌석이 그쵸? 네. 네. 어우, 잠깐만 한번 앉아볼게요. 야, 이거 3시리즈 뒤에 얼마만에 앉아봐. 5시리즈도 좁은 편이라 했는데 3시리즈는 더 좁네요 이게 확실히. 네, 뒷좌석 어떤 거 같아요? 저도 사고 처음 타봤는데 좀 좁긴 하네요. 독방 느낌 좀 나요? 이게 좀 약간 갇혀있는 가두리 느낌. 가두리 느낌 나요? 네. 그리고 요 기어봉 요런 데도 이제 카본으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해놨고 이 지금 현재 여기 BMW 요 3시리즈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떤 카본을 해놔도 그냥 BMW다. 근데 신형 바뀐 거 봤죠? 계기판 여기. 아, 네. 예, 완전히 이제 그 요즘에 유행하는 그 하나로 이어져서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 봤을 때 좀 가슴이 아팠겠어요? 에휴. 근데 확실히 진짜 파노라마가 이쁘더라고요. 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그냥 별거 아니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쁘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사기 전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다시 바꾸고 싶어요? 솔직히 실내만 봤을 때는 그랬대요. 아, 실내만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카푸어 분들에게는 이런 이제 방향제 정도는 하나씩 또 껴줘야죠. 그쵸? 네.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요 방향제를 보고 아, 저 사람 카푸어다. 네. 3개나 있습니다. 아, 3개나? 아, 그리고 저는 3시리즈 운전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원래 핸들이 이렇게 무거웠었나요? 핸들이 유독 무겁더라고요. 네, 와, 이거 진짜 여자분들은 진짜 힘들겠는데요? 그리고 자, 서스펜션이 어때, 페스티벌이에요? 투쟁에서 한번 했어요? 월미도예요? 이게 또 엑스드라이버라서 네. 푸른 기반 4륜이라 더 잘 나가요. 아, 더 잘 나가요? 네. 그럼 아까 전에 월 남는 게 한 90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그러니까 좀 그냥 장난을 좀 보태서 네. 요거보다 더 위에 급 차도 일단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월 400이면은 네. 근데 아마 일반인 분들 주변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차도 되게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 차 딱 맞는 것 같아요. 월 400 정도면 네. 월 400이면 연봉이 얼마죠? 한 6천 되나요? 5천 좀 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제가 조언을 하나 해주자면요. 예. 이제 여자친구랑 또 결혼할 생각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지출이요. 지금 나가는 지출 있죠? 네. 거기에 말도 안 되게 늘어요. 아, 근데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죠? 죽어도 맞벌이더라고. 네. 아, 그러면 괜찮아요. 아, 그러면은 5시리즈로 가셔야죠. 아. 만약에 외벌이인데 400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차 좀 힘들어요. 네, 확실히 힘들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카푸어 까불어도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미래의 와이프가 될 현재 여자친구에게 영상 편지. 미래의 와이프야, 다음에는 머스탱 5.0이야. 기다리고 있어. 근데 네. 하나 전제가 더 있는데. 네, 어떤 거예요? 제가 집이 있어요. 그러면 탈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집인데요? 아파트. 아파트가 있어요? 예. 얼마짜리? 2억 8천짜리 집이고. 아, 2억 8천짜리 집이 있어요? 예. 아, 그렇다면은 카푸어 아니에요. 예. 네, 왜냐면 집이 있잖아요. 일단 집이 있고 네. 집값 많이 올랐어요? 좀 올랐어요. 아, 좀 올랐어요? 6억에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6억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그 현재 그렇게 팔리는지 모르겠지. 실물 거래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네. 근데 입이 떨리냐?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부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해야 돼, 그쵸? 집을 네. 사야 돼. 맞아요. 남양주 저기. 아니, 근데 오늘의 결론. 이분은 카푸어가 아닙니다. 자, 이제 아, 요 차 배기 튜닝도 해놨기 때문에 스포츠 플러스랑 밟을게요. 와우, 소리가 왜 이래 이거 갑자기. 이거 4기통에 250마력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좀 이렇게 6기통의 느낌이 나요? 이게 전차 주문 기록으로 네. 코딩도 하고 매핑도 했다고 하셔가지고 아, 마력 수가 좀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니, 좀 이게 전혀 4기통의 느낌이 아닌데요? 아반떼 N하고 벨로스터 N이 많이 덤비겠는데? 너무 싫어요. 계속 붙어요? 너무 싫어. 특히 벨로스터 N 타시는 분들 네, 제발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아, 얌전히 운전하고 싶은데 자꾸 네. 한번 붙자. 웅웅 웅웅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저 산날 그랬어요. 산날. 아, 산날? 네. 왜냐면은 이렇게 배기 풍기고 다니면은 네. 벌써 밀림에서 냄새 풍기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네. 채취를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네. 와라, 호랑이랑 사자 다 와. 제가 사실 어머님이 한 20년 정도 네. 그 기관지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으셨어가지고 네. 그 병을 한 20년 정도 앓다 보니까 제가 그 간병도 하고 돈도 벌고 하면서
되게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네. 저랑 저희 아버지, 지금 제 8살 차이 나는 동생, 여동생. 네. 셋이서 아예 그 병 자체는 가래를 빼줘야 되는 그거기 때문에. 네. 간병인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외부 간병인을 쓰기에는 저희가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했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아, 진짜요? 네,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이게 참 신기한 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이 딱 되고서 그 해에 집이 당첨이 되고. 아, 진짜? 네, 그 해에. 네. 제가 또 공동중파 방송국에도 취업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일이 잘 풀리다가. 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차 유튜브도 하고, 재벌님 팬이었는데도 뵙고, 이렇게 되는 게 신기해요, 지금. 앞에 내가 너무 까불었는데? 제 요거 좀만 더 끌다가. 네. 그때 이게 또 머스탱 5.0으로 바꾸세요. 네. 그래야 좀 더 이제 유튜브 각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머스탱 5.0으로 바꿔서 한 번 더 출연하시고. 우리 또 카푸어 분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해보니까 꿀잼인 것 같습니다. 아, 꿀잼. 요거 야각이 질러서 꿀잼이고. 네. 좀 더 강하게 질러서 심장이 두근거려 봐야 돼요. 아, 그런가요? 다음 달 차 됐다. 아, 어떻게 하지? 아, 이런 거 있죠. 네. 지금 400 보니까 차로만 한 300이 나가요. 아. 주말에 어떻게 딴 거라도 해야 되나, 이 정도. 왜 이렇게 한숨을 쉬죠? 그 정도는 해야 또 심장이 두근거리는 카푸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진 않지만. 네. 아무튼 또 다른 많은 강력한 카푸어 분들이 있다면 많이 출연해 주시고. 네. 오늘 또 카동님하고 모셔서 카푸어인지 아닌지 대화를 나눠봤는데,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이분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아간다고 하니까.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따단.